빈민가? 아 빈민가가 도적굴인가 보다. 아 카마르 상점에 가보시오. 아 여기 막혀있던 게 뚫렸네 지금. 야 더위를 너무 많이 타서 좀 장비를 바꾸고 싶은데 별거 없어. 생각보다 별론데? 전직이나 합시다. 어찌됐건 너가 나을 것 같은데 이동수 40%면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이것도 괜찮아 보여? 언제 쓰일 날이 올지 모르겠는데 슬롯이 부족해서 한번 싹 합시다. 이거 두 개만 가져가면 되죠 나는? 그러면은 용병으로 전직하겠습니다. 600원 600원 여기서 이제 방패 쓸 건지 방패 쓸 건지 권총 쓸 걸 정해라 이거죠. 1200원만 있으면 돼. What can I do for you? 빠른 이동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패 원소 부여로 가도록 하죠. 원소 폭발이라는 게 제가 이제 원소를 바른 다음 폭발시키는 저 이 스킬이랑 같은 것 같은데 연동되는 스킬은 아니고 그냥 막는 즉시 폭발이 되는 약간 그런 식이겠죠? 넣어둘까? 솔직히 안 쓸 것 같아. 원소를 쓰는 적들 자체가 적고 저도 굴러서 피하면 되니까 근데 스팀에서 보면 5회 60초면 나쁘진 않네. 5분 할까? 한번 써보자. 한번 빙글빙글 돌리네. 그래서 이제 이동속도 는 거야? 14 플러스네. 중갑 입었는데 중갑 페널티도 절반이 됐다 그랬죠? 그럼 머리까지 중갑으로 해도 되겠다. 빠르네. 이거 빼도 지금 정상 속도 아니야 거의. 이렇게 하면 몇이야? 21. 무게가 넘는데 21이야? 아 집 사잖아. 집 갖고 싶다. 근데 집은 근데 어디 있는 거야? 기술자 쪽 저게 집인가봐. 너가 집 파는 놈이니? 남작 예전에 남작에 살던 집 지금 내놨답니다. 관심 있어요. 500원이면 돼요. 잠깐만 받아. 입주 환영합니다. 역시 집이 먼저지. 야 이게 무슨 집이야. 와 집 멋있다. 야 이게 레반트의 집이네요.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한 두 편 뽑은 것 같은데 벌써? 직업으로 한 편? 집 보는 걸로 한 편. 아 이거 좀 너무 내가 심한 것 같은데 어쩔 수가 없다 이거. 당연히 연금술 있고요. 탄환 있네요. 탄환 권장하지 마. 아따따따따 눈물을 머금고 넣어놓겠네. 아 투구도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수치상으로 굉장히 빨라진 건데 뭐 느낌이 잘 안 온다. 느낌이 잘 안 온다? 더위 저항이 지금 굉장히 7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갑발을 지금 넣어놔야 돼요. 내가 좋던 싫던 옷을 다 바꿀까 그럼? 아 뭔가 좀 안 내키는데. 그럼 속도 몇이야? 21%야? 옷 바꿔 입자. 돈도 많은데 뭐. 부엌 있고 위층 있네요. 지하 통로로 입장하라고? 왜 내 집에 지하 통로로 입장하는 문이 있는 거야? 하긴 여기 이 집은 좀 입구에서 떨어져 있긴 하네. 나가기 편하라고 만들었나봐. 근데 자는 데가 위에 있다. 풍뎅이 마스크는 뭐야? 불저항이야? 충격저항 이거 껴봐. 아 좀 징그럽게 생겼는데? 너 몸이 왜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냐 기분 나쁘게? 솔직히 수리 빨리 되는 건 모르겠어. 수리가 늦게 돼서 고장난 적은 없었기 때문에 바꿔주고요. 그럼 물건 사서 한번 내 통로로 나가볼까? 집에 있는 통로로? 뭐 집에 가끔 들렸는데 뭐 적 있고 그러진 않겠지. 여기 물도 있네. 집은 여기가 가장 좋다. 저 연금술이랑 물 있는 거는 처음이네. 통로도 있고도 뭐 나름.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것 때문에 좀 그렇네. 여기냐 몬수는 위에 식물 기를 수가 있죠. 여기 사막인데 뭐. 저한테 사막 세트를 주세요. 더위에 강력한 사막 세트.
이게 지금 가장 비싸죠? 보호도 붙어 있고 중갑이야? 난 페널티도 이제 절반이고. 개척자 세트를 끼라는 거지? 너가 더위를 이기고 싶어? 개척자를 껴! 이 뜻이죠, 지금? 야, 더럽게 비싸네. 까짓 거 내가 산다. 나돈 많아. 보호는 전체적으로 더 낫죠? 근데 이래도 꽤 빠르지 않나? 플러스 2%야, 무려. 아, 더위는 어때? 더위 저항. 37이야, 37. 야, 약간 든든한데? 한번 그럼 뒷문으로 나가볼까요? 우리 집에 왜 문이 있는지. 그리고 가보죠. 그냥 그곳이야. 기다려. 내집 뒤에 이런 거 있는 거 정말 마음에 안 들거든? 솔직히 말해서. 진심으로? 이거 여기 높지 않나? 깨끗한 물. 굳이 깨끗한 물 계속 안 챙겨줘도 되는데 왜 끈질기게 챙겨주는 거지, 기분 나쁘게? 불안하게시리? 깜짝이야. 옆길도 뚫렸고. 야, 근데 저거 열었으면 여기도 열어주는 거 아니냐? 열어주네? 저건 내려가는 길이죠? 이거 눌러도 뭐 별다른 변화가 없네? 옆에 함정이죠, 지금. 함정 쫙 뚫려져 있죠? 나 이런 집 지하에 고무실 있는 거 별로 안 느끼는데? 심지어 나새집 샀는데 스카이림도 이런 집 하나 있었거든요? 너무 스카이림 따라가는 거 아니니? 스카이림도 살인저택이 하나 있었는데, 비밀방 있는. 집산 기념으로 상자 있네? 상인 마스터 해보자. 오늘 말을 잘 못하겠다. 한국어가 잘안 나오네요. 자, 그곳이죠. 일단은, 더위 어때? 더위는 계속 떨어지는 건 매한가지네. 일단 여기를 갈 건데, 1차적으로 이제, 헤크마나이트랑 차르보성 먹을 수 있으면 먹어둬야죠. 먹고 세트도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행 식량으로 뭐 상인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나? 제가 어딨다 그랬죠? 그냥 찾아오라 그랬나요? 상인 길바닥에 있으니까? 저기 어디야? 깜짝이야. 온천지가 다 저기야? 야! 치사하게. 내가 1.1인데 나보다 빠르다고? 아, 찌르기가 좋긴 좋구나. 속성 던지는 애한테 스킬을 써보고 싶은데. 한번 터뜨려보고 싶은데. 야, 2인 1조로 다닌다. 그러니까 느낌상 여기가 뭐 동굴이고 잠깐만 여기 이렇게 동굴이네 여기 이렇게 동굴이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밑에 입구가 있는 거네 지금 밟고 있는 이 밑에 그쵸? 그리고 밖에서 유적이 하나 있다네 유적 먼저 가볼까? 여기도 누가 있다 나 질주 엄청 했는데 스태미너가 잘안 달았어 너무 좋다, 이거. 어차피 이동거리는 편집되니까 상관없을 것 같긴 한데. 이 녀석을 죽이고, 저 녀석 기술을 흡수해봅시다. 반대로 해도 되고. 야, 요즘 예리하다, 너희들. 무조건 칼질만 하더만. 봐봐. 어? 방패 인챈트 된 거야, 지금? 뭐가 떴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아, 이렇게 저장해뒀다가 방미를 하면 폭발을 하나 보다. 야, 잘 만들었네? 이러면 연기하기 좋지. 폭발하는 거 맞니?
혹시 막아야 되나? 때려봐. 아, 때려보라고. 때리라고! 아, 죽어. 아, 열받네, 진짜, 이씨. 방패가 살짝 보슬보슬하게 얼음 이미지가 있네요. 아, 방패로 반격, 아, 공격을 방어하면, 아, 내가 잘못 읽어놓고 괜한 사람 잡았네. 미안. 아따, 이거랑 횃불을 합치면은 냉기 횃불이 된다고 그러는데 횃불이 없네요. 이동하죠. 전초기지 폐허,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저건 아무것도 아니죠? 잘 됐다, 덤벼라. 오, 야, 데미지 엄청난데? 이건 흡수할 만한데, 이 정도면은? 중요할 것 같은 전투 앞서서 흡수시켜둬도 되겠다, 이 정도면. 시간도 그렇게 촉박하지도 않고. 적 없죠? 웃긴 게 내구도 풀이네? 그럼 톡 쏘는 소스는 하나 먹을까? 감염도 즉시 치료한다. 너 뭐야? 그 자세로 왜 내려왔어? 오, 야! 오? 삐지거루가 좀 되는데? 어쭈? 어쭈? 안 돼요. 여기는 저거 많이 준다. 저거 좋죠? 바늘차가 이제 스태미나 여기. 저게 냉기 횃불이구나. 아, 생각보다 필요가 없네. 내가 지금 안다니까, 안 더우니까. 너희는 뭐 이거 조그맣게 기지 하나 해놓고 산 거야? 오순도순? 내가 와서 공격한 거고? 좀안 써있는 데 가서 살아야지. 왜 이런 데 살아? 불쌍하게. 아, 나 지구력이 안다니까. 내가 먹는 것도 잊고 있었네. 크럼프넛. 이게 다야? 아, 실망했고요. 이동하죠. 자,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 가봐야 되나? 그냥 뭐다돌 필요가 없잖아요. 딱 보기에도 별거 없죠. 저쪽 건물을 들렸다가 내려가 볼까? 그게 나을 것 같다.